순천 자벌도의 총 사업비는 485억 원. 전체 국비 지원액이 240억 원인데 내년분으로 책정된 60억 원 중 31억 원이 삭감됐습니다. 최순실 관련 예산이 줄줄이 삭감되고 있는 가운데 자벌도 순천 유치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공약이었던 점이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. 국민이 낸 세금을 한 사람이 국비 지원을 받아 내년 7월 공사를 시작하려 했던 순천시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. 국비와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해 기초공사와 콘텐츠 연구 영역을 발주하려 했던 계획은 안개 속에 빠졌고 순천시가 부담하기로 한 토지 매입 비용도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. 순천시는 지역의 핵심 사업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. 예산이 성립됐고 공모사업에서 통과됐다고 한다면 예산을 가지고 이거를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저의가 있다라고 의심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최순실 예산 삭감으로 호남권 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순천 자벌도 사업이 된서리를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. KBC 이상환입니다.